안녕하세요. 우르도 아빠 준투입니다.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니고요. 1월 11일 저희 우르도가 태어난 날입니다. 그래서 우르도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뭐 기다려 이런 거 없이 생일상을 차려놓았습니다. 오늘 이 제품들은 다 반려견들을 위한 제품입니다. 다 대부분의 주 원료가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르도가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.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사람은 먹을 게 못해요. 이게 무맛입니다.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개들은 이게 왜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도 또 저희 우르도는 지금 아까 전에 느낌만 봤을 때는 벌써 환장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우르도 목소리 들으셨죠? 짖고 있습니다. 지금 빨리 나를 이 생일상을 내오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르도랑 같이 재밌는 파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르도가 지금 먹고 싶어서 이 침 흘리시는 거 보이시나요? 침이 아주 폭포샘처럼 터졌습니다. 오늘은 우르도의 생일이니까 제가 뭐 우르도한테 기다려를 시키지 않고 빨리 파티를 시작시키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! 먹어! 마지막으로 케이크 먹방. 좀 촉촉하고 차갑거든요. 근데 뭐 시작한 지 1분 만에 다 먹었어. 자, 맛있게 먹어. 우리도 생일 축하해. 야, 맛있게 먹는다. 맛있나? 어? 이 먹어. 못 먹어. 우리도 이것도 너. 이거 무맛이야. 도토리 먹는 것 같아. 생일 축하해. 건강해. 구독자님들 저희 오르도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. 제가 더 멋있게 그리고 더 교육 잘하고 대형견이지만 예의 있는 반려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 오르도가 한 살 생일 파티에 대한 먹방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.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 오르도 생일이 1월 11일일 만큼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오르독TV에서 좋은 컨텐츠,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게끔 오르도와 함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항상 저희 시청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